먼저 채웁니까? 1차배 한일 정상회담. 물을 아마 넘. 조금. 어? 조금. 어어어 대통령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깥에 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언론의 이상한 얘기들을 흘리거나 대한민국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이야기를 쏟아낸 이 물잔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일본 언론. 제가 마음 같아서는 물을 한 번에 다 붓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 붓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어서 셔틀 에고가 복원됐고 조금 부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초청했고 또 조금 부어서 지소미아 복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외교라는 건 순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네. 자, 예? 물을 마신. 네. 목 마르신 건 아닐 테고. 아니, 물을 마시면 어떡하죠? 코비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마시고, 채웁니다. 심지어 방금 이물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물질 있고. 야, 마시고, 실성인이에요. 아니, 마시고 가득 채워. 아, 이거 넘쳐요, 넘쳐. 넘쳐. 아, 의원님, 넘쳐요. 네. 제공한 물은 홀라당 먹고 방금 이물질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오염수로 꽉 채워 넘치고 아이고. 더 이상 뭘 더 부을 여지도 없습니다. 아이고, 오염수로 채웠다는 건 후쿠시마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교를 해야 될 때 후쿠시마 방류가 아니라 수산물을 일본 측에서 대려 수입을 요구하는